안녕하세요. 나의 가정교사, 나의 영문법, 핸디 영문법 핸디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정사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텐데요. 부정사는 보통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합니다. 기억해야 될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됩니다. 요게 바로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 부정사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사는요, 이 주어의 시제와 인칭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동사의 원형 형태가 씁니다. 부정사는 크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씁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명사적 용법 보면은, 명사적 용법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예. 뭐뭐 하는 것. 자,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정사는, 이 명사적 용법의 그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지금 이따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주어, 또 목적어, 자, 또안 보이지만 여기 밑에 보면은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인 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의 의미로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한 문장씩 보면, to study English good for your future.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주어로 쓰인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게 주어로 쓰이니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좋다. 이렇게 삼형식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로 쓰인 부정사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주어 is 사용하여 it to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는데, 한번 보면요, to persuade him is useless라고 되네요. 자, 우선 persuade가 설득하다라는 뜻이죠. 설득하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는 것은 이게 주어로 쓰였고, is useless. 쓸모없다. 이렇게 보어로 쓰였는데요. 근데 이 문장의 특징 보면은, 술부에 비해서 주부가 좀 길어 보입니다. 그죠? 머리가 크면은 가분수 보기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가주어 it를 세웁니다. 가주어라는 것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가짜 주어를 세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어를 문장의 맨 뒤로 돌리는 이런 형식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사구가 주어로 쓸때 너무 길면 가짜 주어 이틀을 주어 자리에 두고 진주어는 문장이 뒤로 돌린다. 그런 내용. 이것도 역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I want to drink some water. 나는 원합니다. 뭐야? 물 마시는 것을 원합니다. 직역하면은 뭐 그렇지만, 예, 물 마시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자,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이 문장 보시면요. 이 문장도 또 주의할 게, You'll find it easy to solve the problem. 자, 주어고요.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입니다. 근데 여기 목적어 있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죠? 왜냐하면은 이게 가주어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목적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어가 길어질 때, 부정사를 포함한 부정사구가 목적어로 쓰여서, 목적어가 길어지면, 그거 대신에 가짜 주어 이틀 세우고, 역시 진주어처럼 진짜 목적어를 문장의 뒤로 이렇게 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ll find it easy to solve the problem 하면은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도어로 쓰인 예를 한번 볼까요? 명사정법 중에서 My wish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자, 내 꿈은 이게 주어죠? 이제 동사고.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 부정사구가 보어로 쓰였습니다. 그죠? 내 꿈이 바로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 I expected you to pass the test. 자, 나는 기대했다. 네가 목적어죠? To pass the test. 목적격 보어로 쓰였네요. 이번에는 to pass the test. 이 부정사구가 목적격 보어로 쓰였어. 역시 부정사의 명사지용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부정사의 명사지용법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형용사적 용법을 한번 넘어갑시다.
자, 형용사적 용법은 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죠. 명사 수식. 이게 형용사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용법을 쓰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수식하는 명사 반드시 뒤에 위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한번 보면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그래서 당신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요? To remain silent. 자,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묵비권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우리 뭐 수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형사가 이렇게 죄수한테, 피의자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묵비권이 있습니다. 그럼 침묵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문장에서 그래서 to remain silent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침묵을 유지할 권리. 그래서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예. 뭔가 마실 것좀 원합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to drink은 앞에 나온 something을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데,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게 별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별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He has no house to live in. 여기 보면은 이 부정사 다음에 이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의미는 그는 들어가 살 집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관계사 공부하겠지만, 이 관계대명사를 쓰면 요렇게 He has no house which he lives in이 돼요. 여기 전치사 in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 기준이 중요한데요. 그거는 그 동사가, 즉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 동반 안 하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동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여기서 live를 살다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 friend to talk.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은 talk 얘기하다가 이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talk a friend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친구랑 이야기하다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a friend to talk with 이렇게 전치사를 써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talk이 자동사니까 talk with a friend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게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부정사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할 때그 부정사의 동사가 자동사이면은 반드시 적절한 전치사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 넘어가도록 할까요? 부정사 이제 부사조 용법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정사의 부사조 용법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부사가 쓰이는 게 뭐죠?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정사가 그런 용법으로 쓰이는 것인데, 의미는 이렇게 지금처럼 목적이라든지 원인, 이유 또는 결과 또 있네요. 조건,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이렇게 전부 다 부사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에 보면, I met him to say something. 자, 나는 그를 만났다. 이건 이제 수식하고 그죠? 뭐야,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용법은 의미가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러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목적의 의미를 그 분명히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부정사고를 in order to 동사 원형 또는 so as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많이 나타냅니다. 의미를 분명하게 목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in order to 동사 원형 또는 so as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I met him in order to say something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예. 아유 선생님이 이게 원망으로 써놔서 in입니다. in order to 부정사 order or D-E-R, 그 다음에 so as to 부정사 이런 것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예문 보면 I'm sorry to trouble you. 자,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내가 죄송한 이유는 바로 당신에게 폐를 끼쳤다. 그런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주죠. 그래서 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주는 의미는 부정사가 뭐뭐 해서 또는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정사의 부사정법 원인이나 이유로 많이 쓰이는 표현을 보면은 지금처럼 be sorry to 부정사. 뭐뭐 하느라 미안하다, 뭐뭐 해서 미안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 be glad to 부정사. 뭐뭐 해서 기쁘다 이렇게 되겠죠. be happy to 부정사. 아, 뭐뭐 해서 만족스럽다. 뭐 많이 있습니다. 뭐 be surprised to 부정사. 예, 뭐뭐 해서 놀라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볼까요? Few people live to be 100 years old. Few는 이제 부정의 의미죠. 거의 뭐만한 사람은 없다. Few people니까 거의 뭐만한 사람은 없다는데, 이 문장에 보면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때 이 문장에서 이 to be를 갖다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으로 생각하면은 100살이 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이상한 의미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때 to 부정사는 이 결과를 해석해서 살아서 100살이 되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의 용법으로 쓰는 부정사의 용법이 되면은 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제 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봐요. He worked hard only to fail in the exam. 그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실패했을 뿐이다. 이 only to 부정사. only to 부정사 나오면 이건 무조건 only to 부정사 나오면 무조건 이건 결과입니다. 무조건 결과. 예.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실패했을 뿐이다. 자, 그 다음 거는요. 부정사가 뭐뭐 한다면 이거든요. 뭐뭐 한다면 하면 라는 조건의 의미를 쓰인 경우입니다. It would be better for you to make up with him. 이 make up with란 말이 화해하다는 얘기죠. 화해하다. 그래서 네가 그랑 당신이 그랑 화해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지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It was too hot to drink. 자, 이 마시기에는 너무 뜨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형용사를 수식해 주죠. 이게 부사의 고유의 역할이죠. 예.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할 때 보통 뭐뭐 하는데 또는 뭐뭐 하기에 예? 이런 의미를 부정사가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형용사지용법이 되겠죠. 아니, 형용사지용법이 아니라 형용사를 수식하는 용법이 되죠. 그 다음 봤더니 He has money enough to buy the car. 자, 여기까지 보면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enough가 부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충분히요? 그 자동차를 살 정도로 충분히. 그래서 부사를 수식해주고 있네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부정사의 명사지용법. 명사지용법. 뭘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또 하나 뭐죠? 예, 보호로 쓰이는 용법이고. 자, 형용사적 용법은 뭐였죠? 형용사적 용법은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뭐 요 위에 나오는 것처럼 예, 여기 목적, 원인, 이유, 결과 또는 조건,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정사의 부사조용법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좋은 문장 읽고 하나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보니까 The poor man is not he who is without a cent, but he who is without a dream. 자, 가난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He who는 뭐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야, without a cent, 이 동전 한 푼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자, 전체적으로 볼 때, not but 구문이에요. not A, but B 구문이네요. 그죠? A가 아니라 B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동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He, who, 또 역시 뭐 많은 사람이겠네요. 뭐 많은 사람. He, who is without a dream.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꿈이 있다면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자인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쌤이었습니다.